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길거리에서 잠드는 취객이 늘고 있습니다. 잠든 취객을 깨우다 실랑이가 벌어져 취객이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청주의 한 상가 골목길. 술집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가운데 만취한 40대가 인도 위에 신발을 벗은 채 큰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해 다급히 취객을 깨웁니다. 아유, 길가에 누워 계셨어요,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인근 골목에서도 건물에 기대 잠자는 취객이 발견됩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집에 모셔드릴게요. 어디 가야죠? 강원도. 거리에서 잠드는 취객들이 늘며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주 오창에서 30대 주민이 집 앞에서 자는 40대 취객을 깨우다 취객이 화를 내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밀쳐 넘어진 취객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 누워있는 취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못하면 내가 엮이니까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 많이 들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17일에는 거리에서 자던 취객이 집으로 옮겨주던 경찰관의 난동을 부려 테이저건으로 제압되기도 했습니다. 인사불성 도로 위 취객들에게 쉽게 도움을 건네기도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